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루피! 아 거무거무! 지지마! 안돼! 존나타! 아 루피가 또 이겨버렸네 이걸 또. 이겨버렸네. 아, 저는 저는 주인공이라 안 져. 아 그래? 아 원피스는 진짜 재밌다니까. 어? 아빠. 아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아 맞아 밥 배고파. 배고파요. 아유 배고프네 진짜. 어떡하지? 오늘 엄마 없는데 오늘? 그럼 어? 어떡해요? 오늘 엄마 나갔단 말이야. 집에 먹을 나가. 거 없어요? 왜 아빠보다 자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럼 요리 한번 해줄까? 어? 안돼! 아 싫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역시 엄마가 필요하다니까. 차라리 의자를 뜯 의자를 씹어 먹겠어. 아, 아니까 냉장고 뭐가 있지? 아 아무것도 없어. 어 당근 있다 당근. 당근에도 먹을래? 또요? 아 당근 없어요. 어 여기 먹어. 칼. 어. 당근 없어요. 어 그러면은 안 되겠다. 아 아빠 그럼 요리는 못하겠고 우리 라면이나 끓여볼까 라면? 오 라면 라면. 어때 라면 좋 라면 좋지. 라면 좋아. 좋아. 그러면 봄수랑 딸이 요루라가 요루가 나 이거 돈 줄 테니까 마실 거랑 라면 사와. 오빠만 갔다 오면 안 돼요? 안 돼. 이러. 얘 바보라도 이러 먹길. 맞아. 같이 가. 알았어요. 근데 왜 아빠는 안 가요? 나 아빠는 여기서 이제 물 끓이고 있을 거야. 왜 아빠는 맨날 편한 역할만 해요? 더러운 카메라맨. 아니 나 이게 물 끓일 거야. 알았어요. 물 끓일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마실 거랑 니네가 좋아하는 라면 사와. 알았어? 네. 이거 돈 내가. 안녕히 계세요. 이만큼 줄게. 갔다 와. 네. 조심하고. 누구 나쁜으로 행복하게 살자. 그래. 야 나쁜 아저씨가 쫓아오라고 하면 가지마. 알았어요. 네. 조심히 가고 차 조심하고. 네. 아 갔다 와. 네. 물이나 한번 끓여볼까. 가장. 가자. 맛있는 거. 착한 아저씨가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자. 따라가면 사탕 줘? 어 그래? 아니, 더한 걸 줄지도 몰라. 왜냐면 좋아. 착하거든.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오세요. CS25입니다. CS25요? 뭐 많이 섞인 거 같은데 요리야? 모르겠어. 야 이거 라면 종류 엄청 많아. 똥 많아. 뭐 사야 돼? 근데 다 모르는데 라면 우리 잘 안 먹잖아 라면. 뭐가 맛있어? 아저씨. 야. 저 이거 라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면 설명이요.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네. 자, 일단 여기 노란색 보이시나요? 네. 바로 농심 짠 라면. 인데 순한 맛과 매운 맛이 있습니다. 근데 매운 맛 내는데. 근데 이게 더럽게 맛이 없어요. 이거 안 사는 거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사나이의 매운 맛 신라면이 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이건 매우 신 굉장히 맵기 때문에 이건 남자가 먹어야 됩니다. 여자가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이게 어머, 남자만 먹어야 되는 사나이의 매운맛이거든요. 어머 아저씨 성차별 아니에요? 나빠 나쁜 아저씨야. 아니 이게 신라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나빠 트위터에 올릴 거야. 나도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여기 뒤에 있는 이거 파란색 보이시죠 이거? 네. 이거는 오른손으로 베베고 왼손으로 베베고 팔도 비빔면이라고 지금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발표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면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맛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다 섞이면서 이게 굉장히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에이 창렬이네 창렬. 나쁘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 아니 이거는 언니 참깨빵 위에 순세고 배드점 친사람의 디앙스. 이거 햄버거 아니에요 그거? 아 이건 참깨 라면입니다. 무려 계란이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아 이거 근데 계란이 이게 신선란이 아닙니다. 아 그럼 뭐예요? 좀 썩은 계란을 좀 넣어가지고 그닥 맛이 없어요. 그래요?
야 아저씨 그런 거 여기서 팔아도 돼요? 뭐 어쩔 수 있겠어 그냥 여기서 팔라는데 뭐. 그렇네. 그래. 그래 알바생이 무슨 힘이 있겠어 그치 요리야? 아니 그리고 이거는 여기 주황색 보이시나요? 네. 왜? 이건 안성댁! 안성당면인데 그래서는 이게 안성댁 그러니까 안성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먹어야 되는 라면이에요. 오렌지 그, 맛이에요? 오렌지 맛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성탕면 그러니까 안성맞춤이다라는 그런 말인데 굉장히 먹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러려면 안성이란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이 라면을 먹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왜 팔아 그럼? 맞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단품인데 이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너구리 통째로가 들어가 있는 너구리 말고 가세요. 너구리. 아 징그러. 너구리가 통째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비싼데 하나에 6만 원입니다. 6만 원? 징그러. 이거 사시겠어요? 아 아니요. 이럴수가? 또 나머지 없어요? 또 다른 거? 그리고 뭐 그. 이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그 브이티나게 브이티나게 팔리고 있는 불닭 볶음면입니다. 우와. 오, 굉장히 맛이 좋고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매워요? 이게 제일 인기 좋아요? 제일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오. 매워요. 이 매운 건지 만 건지 그냥 그런 건 난 필요 없이 그냥 맛있습니다. 그냥. 그래요? 요리요 이거 사갈까? 이거 사가자. 이거 세 개 주세요. 스스로 가져가셔야죠 이걸. 이거 좋았어. 맛있고. 맛있고. 저 마실 건 설명 안 해줘요? 마실 거 설명해 드릴까요? 예. 일단 여기 이건 노란색 보이시죠? 네. 네. 이거는 아싸이 수보드라라고 이건 맥주입니다. 오. 19세 미만은 마실 수 없어. 이거. 어떤 거요? 이거. 맥주. 아니 맥주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신분증이 없습니다. 이게 어린애들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팔아주세요. 안 됩니다. 이게 판매를 할 수 없어요. 알았어요. 힝. 그리고 이거는 그 맥도날드 케첩 소스인데 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빠 하나 사다 주자. 그래. 자 여기 있습니다. 또.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뭐지냐 이거는 그 말랑카오에 있는 그 우유인데요. 헉? 사이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유입니다. 그래요? 저희 우유 싫어하는데. 싫어요. 맞아. 아 사실 이게 우유와 섞여있는 그 사이다가 있는데 밀키스라고 있습니다. 극혐. 겁난 거 딴 거. 딴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통조림 보이시죠? 이거는 그 뭐지냐 콩 통조림이라고 요즘 잘 팔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거 음료수 파는 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음료수에 요즘 그 감옥에서 매일마다 이게 쉽게 드링킹 할 수 있는 그런 음료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그냥 무난하게 콜라 사가자 그냥. 그래. 콜라는 다이어트 맛이랑 그런 상품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마실 거예요. 그냥 마실 거예요? 네. 맞아 요루가 다이어트 맛으로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너 살쪘잖아. 자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땡 2 플러스 1 행사 상품입니다. 언니? 우와. 아 죄송합니다 이게 2 플러스 1 이게 행사 상품인데 이게 마침 행사 상품은 당첨되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원동 같은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행사 상품에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네, 돌려 돌림판 한번 볼까요? 네. 자, 돌려 돌림판! 아, 죄송합니다. 이게 행사 상품에 당첨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헐. 종합해서 69,800원 되겠습니다. 69,800원이야 돼요? 예. 알았어요. 그래, 우리 돈 많으니까 아빠가 준 거 다 주면 되잖아. 응. 좋습니다. 행사 당첨되기가 어렵네. 자 여기 거스름 돈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라면이랑 이 콜라 가져가시고요. 여기 다이어트 맛이에요. 다이어트가 안 좋 되는데. 안 돼도 다이어트 해야 돼. 아직 날씨라고 좀. 아.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야 왜 못 나와? 됐어. 가자. 집 가자. 아빠가 요리를 못 하는데 라면은 잘 끓일까? 그럼 그냥 물만 넣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빠 다녀왔어요. 왔어요. 아빠, 사왔어요. 아 사왔어? 네. 네. 그럼 보자 보자 어떤 거 사왔는지 봐야겠다. 세 개? 막 튕겨도 주네 막. 이거랑 이거... 거스름돈이랑? 거스름돈. 왜? 왜 이거밖에 안 남았어? 아빠 음료수가 비쌌어요. 아 그래? 이거 왔어요. 어 이거 핫소스인데? 맛있어요. 아빠 뭐 이걸 먹으라는 거니? 아빠는 화끈한 거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 이건 안 돼 이거 못 먹어. 어 다른 건 뭐 다른 음료수 안 사왔어? 이거 오빠 거. 아 콜라. 뭐 콜라가 막 튕겨다니네 막. 이거는 요로 거. 어 아빠는 핫소스? 어 고맙다 얘들아. 그럼 내가 어 이거 뭐야 이거 불닭볶음면? 이게 네, 뭐야 이게? 그거 맛있대요. 그 신라면 사오지. 이거 뭐야? 그건 남자만 먹을 수 있댔어요. 아 이거는 나도 처음 먹어보는데. 얘 먹어봤어 이거? 아니요.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빠 일단 해줄게. 앉아 있어. 네. 여기다가 불 올리고 끓인다 끓인다. 오 익는다 익는다 익는다. 앉아 있어 앉아 있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어 기대 기대 기대. 그래 익는 동안 기대 기대. 근데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옆집 아저씨랑 놀러 갔어요. 아 언제 오는 거야? 이거 옆집, 애들 이거 밥이다 밥 밥도 차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옆집 아저씨랑? 옆집 아저씨랑? 아저씨 아빠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아저씨랑. 일단 하나 완성했다 하나. 우와. 우와. 이거 짱 매워 보이는데 근데? 완전 빨간데? 어 먹을 수 있겠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치 그치 냄새는 좋다 냄새는 그치. 어 냄새부터 내 위장이 타버릴 것 같은 걸? 좀 매워 보이는데 괜찮을려나?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 됐다 다 됐다. 내 봄수 거 하나. 오, 아직 예. 먹지 마. 어 같이 먹어야지. 어, 같이 먹어야지. 그래 인사해야지. 잘 먹겠다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잘 먹겠습니다. 그래 먹자. 일단 먹자. 아 좀 매워 보이는데. 너무 매워. 아! 무어터. 얘들아 콜라. 콜라. 냉장고가 없어요. 콜라 여기 있다. 콜라 빨리. 아 매워 죽겠네. 어디 먹자. 뜨거. 아. 콜라도. 에 요래 이거 딸 이거 먹어. 아빠도 핫소스 먹어. 핫소스? 그거 먹어 죽어 나. 너무 맵다 너무 매워. 얘들아 네. 왜 이런 거 사왔어? 너무 맵잖아. 아저씨가 아저씨가 추천해줬는데. 매워. 약간 마비 된 것 같아. 아빠. 왜? 아까 엄마 그거 알아? 아 너무 매워 진짜. 이거 뭐 이름 뭐라 해야지? 불닭볶음면. 아 못다 나오지 마. 알았어. 아 이거 못 먹겠다 이거 남은 거 못 먹겠다 그치? 너무 매워. 에 이거 바둑이 주고 와 요로야 바둑이. 바둑이는 먹을 수 있어요? 바둑이 먹을 수 있을 걸. 바둑이 주고 와. 바둑아 먹을 거 갖고 왔어. 먹어.